대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대리예요. 오늘 토이트리에서 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 짠! 공룡 메카드 메가트리케라예요. 이 친구는 우리 공룡 메카드의 캡처 카드를 슬로프 시켜가지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럼 베리와 함께 먼저 상자를 살펴볼까요? 슝슝슝! 트리케라톱스가 슬로프로 탄생했다. 메가 트리케라! 캡처카가 슬로프를 통과하는 순간 공룡 모드로 순간 변신! 메가 트리케라가 공룡 모드로 변신하면 입이 열리면서 입안에 있던 타이니 소어를 발사합니다. 슈팅존을 향해 정확히 캡처카를 발사한다. 발사 날개를 눌러 슈팅존으로 발사! 이 메가 트리케라는 이렇게 트리케라톱스가 슬로프로 바뀐 거예요. 신기하죠? 입에다가 타이니 소어를 넣는 건가 봐요. 오, 타이니 소어를 넣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차가 통과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모드, 공룡 모드. 이렇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윙라이오랑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베리와 함께 상자를 뜯어볼까요? 짠! 상자를 뜯으니까 메가 트리케라 보온품이 들어있고요. 갑자기 카슈터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우리 카슈터도 곧장 잘 나가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자차 들어오면 어떡하니? 그럼 카슈터도 상자를 뜯어볼까요? 짠! 이렇게 카슈터도 세 개 다 뜯었어요. 메가 트리케라라고 하는데요. 뿔이 한번 세 개가 있나 살펴볼까요? 여기 코뿔, 그리고 오! 입이 쫙 벌려졌어요! 아마 상자에 써 있었던 여기가 타이니 소어가 들어가는 자리인가 봐요. 자, 일단 뿔, 코뿔, 양쪽 뿔 두 개. 우와, 이렇게 접혀지네요. 자동차라서 그런지 여기 바퀴도 달려있고요. 이쪽으로 캡처카를 내보내는 건가 봐요. 얼굴만 트리케라톱스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곳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캡처카를 이렇게 넣고 메가 트리케라 입에다가 티라노를 넣어볼게요.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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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티라노!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봐봐, 너는 이렇게 조립을 시켜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쭉 넣고 입을 닫아주면 돼요. 오! 이 상태로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시켜볼게요. 뿔을 내리고 티라! 티라노 나와버리면 어떡해?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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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 에이, 정말 내가 다시 넣어줄게. 이렇게 앞을 보게 하고 꾹 눌러야지.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을 닫아주고 내리고 옆을 닫고. 아까 원래 공룡 모드일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야 돼요, 친구들. 근데 자동차 모드일 때는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닫고 닫고 슬로프도 닫아주면 짠! 자동차 모드로 완성! 슈우 슈우. 우와, 앞에 뿔이 달린 엄청 멋있는 트럭 같아요. 옆에도 바퀴가 세 개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요. 여기도 잘 굴러가고요. 앞을 보면은 미처 숨기지 못한 메가트리케라의 코뿔이 남아있죠? 이걸 보니까 터닝 메카드의 메가 스콜피온이 생각나는데요? 때마침 메가 스콜피온이 찾아왔네요. 메가 스콜피온도 노란색이라 그런지 메가트리케라랑 비슷하진 않아요. 친구들, 비슷하진 않아요. 우리 메가트리케라가 훨씬 크고요. 옆에 바퀴가 세 개가 달린 건 똑같네요. 슝! 슝! 메가 스콜피온, 이따가 다시 찾아와! 자, 그럼 메가 트리케라한테 캡처카를 넣어서 파업을 한번 시켜볼게요. 카시터는 나중에! 그럼 알키온! 슝! 베리, 또 다시 만났네. 넌 꼭 필요해. 자, 여기에다가 알키온을 넣고요. 이미 이 안에는 티라노가 숨겨져 있어요. 티라! 티라, 티라. 어떻게 팝업하나 친구들 잘 봐요. 타이니 소어 고! 아! 티라 티라 후! 친구들, 티라노랑 알키온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친구들, 우리 알키온은 팝업을 안 했잖아요. 팝업을 시키기 위해선 여기 앞에다가 메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베리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메가 트리케라 입안에다도 이렇게 타이니 소어를 넣고요. 알키온 안에도 또
하나의 다이니소어를 넣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다이니소어가 팡! 얘들아 나와봐! 우와 엄청 많이 나왔죠? 저번 시간에 11종의 공룡이랑 여기 원래 있던 트리케라 그리고 크로노 여기 안에 들어있는 티라노까지 자! 알기온 안에 들어갈 사람! 저번 시간에 이 친구들을 팝업을 다 못 시켜봤잖아요. 안 해본 친구를 고를게요. 잉룡! 푸테라노돈을 우리 알키온한테 넣어볼게요. 오! 푸테라는 이렇게 접히네요. 그리고 날개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꺾어서 조립을 시켜줘야 돼요. 들어가! 됐다! 자 그럼 이 메가트리케라도 다시 조립. 자 그럼 여기 앞에다가 메카드도 같이 넣어서 타이니소 두 머리를 한꺼번에! 타이니소 고! 두 머리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푸테라가 메가트리케라가 너무 마음에 드나봐요. 그럼 다른 캡처 카드를 더 불러서 이 얼마나 멋있게 또 팝업을 하나 볼까요? 티톤 아레! 찾아와줘서 고마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팝업한 친구들은 여기다 두고 티톤 안에 들어갈 친구! 플래시오를 넣어볼게요. 플래시오는 친구들 목이 진짜 길어서 접는데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접어서 됐다. 그럼 티톤과 메가트리케라 이번에 들어갈 사람! 자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이렇게밖에 안 접히네요. 자 넣어서 꾹 이따 닫아주고 자 이번엔 티톤과 같이 티톤 안에는 플래시오 여기 입 안에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들어있어요. 친구들 두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타이니소어 고! 얍! 오! 친구들 플래시오가 엄청 많이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목으로 슝 날아갈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친구들 이번엔 어떤 타이니소어 두 마리가 팝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 옵탈모랑 미크로랑 팝업 성공! 자,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메가트리케라로 많이 해봤으니까 남아있는 카시터로 얼마나 잘 나가나도 한번 볼까요? 짠! 여기 세 개의 카시터가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친구들 그 터닝 메카드 슈터랑은 다르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우리 티톤, 알키온, 아렌한테 넣어서 한번 한꺼번에 팝업을 시켜볼게요. 먼저 티톤한테는 스테고사우루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꼬리는 위로 올려서 슈! 됐다! 티톤 안에는 스테고, 알키온 안에는 람베오를 넣어줄게요. 우리 신이 나면 노래를 부르는 람베오. 자, 아렌 안에는 파키리노를 넣어줄게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접어서 입도 손도 모으고 슝 짠! 이 안에 다 넣고요. 슈터 안에도 넣어줘야 돼요. 티토 됐다. 자, 이 상태로 슈터를 닫아줄게요. 오! 우와! 친구들! 카슈터도 앞에 보니까 어마무시한 공룡의 이빨처럼 생겼고요. 옆에도 눈이 달려있는 공룡 이빨이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신기하다. 다음 블루 안에는 알키온 쭉 당겨주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 우와 이 친구는 주황색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뾰족뾰족한 이빨이 아닌 네모난 이빨을 가진 공룡의 모습이에요. 신기하죠? 자 다음 초록색에는 아렌. 자 아렌도 끝까지 해주고 뚜껑을 덮어주면 이 친구는 노란색 눈을 가진 삐뚤빼뚤한 이빨을 가진 공룡이네요. 슈터가 나가서 쭉 멀리 있는 카드를 캡처해야 되니까 좀 멀리 놔줄게요. 자 그럼 베리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순으로 다바박 눌러줄게요. 투! 짠! 우와 슈터 진짜 신나는데요? 앞으로 쭉 나가니까 카드도 쫙 잘 잡는 것 같아요. 파키리노, 스테고, 람베어, 팝업 성공!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쩌지?
네 마리가 남아버렸네. 우리 트리케라톱스는 많이 해봤으니까 양보하는 건 어때? 아 싫대요 친구들. 그러면은 트리케라 너는 메가트리케라한테 팝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팝업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을 또 해줘야겠죠? 사이카, 크로노, 브라키오! 우리 색깔에 맞는 걸 좀 들어가 볼까? 크로노를 여기다가 알키온한테 딱 짠! 우리 엄청 몸집이 큰 브라키오는 아렌한테 들어가 볼까요? 됐다. 브라키오, 사이카! 사이카는 다리가 이렇게 모아져요, 친구들. 입도 너무 조그만해. 귀여워. 멋진 등을 가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죠. 자, 다시 카슈터 안에 슉. 자, 이번에는 그린부터 할게요. 카슈터 그린, 아렌, 다이니소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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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렌만 성공했어요. 다시. 아, 오, 친구들, 진기명기. 우리 브라키오가 꼬리로 아빠를 들고 팝업을 했어요. 자, 브라키오 너도 그러면은 여기 트리케라랑 같이 옆에서 응원해. 테니스워 고! 고! 아, 귀여워! 될 때까지. 우리 사이카는 뒤집어졌어요. 사이카 너도 여기서 구경해. 가는 거야! 알키온! 고! 오! 짠! 오늘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카슈터 3개와 멋있는 메가트리케라를 가지고 이 조그만한 타이니스워드를 멋있게 팝업을 시켜봤는데요.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베리는 이 카슈터로 가지고 놀 때가 앞으로 쭉 나가서 시원하게 팝업하니까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